한국인이 제작을 진두지휘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연극과 뮤지컬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 의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데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 지난달 25일부터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는데요. 국내 제작사 오디 컴퍼니 신춘수 대표가 단독 리드 프로듀서로 나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작품이 토니상 의상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지난 2014년 뮤지컬 신사들을 위한 사랑과 살인 설명법으로 토니상 의상상을 받은 한인 디자이너 린다 조가 의상을 담당했습니다.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 1920년대 뉴욕 상류사회의 호화로운 삶과 그 이면의 모순을 그렸는데요. 미국의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